저는 의료업계 종사자가 아닙니다. 정보적 가치가 없는 내용이니 단순히 ASMR로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I'm not a medical worker. There is no information, so just enjoy it only for ASMR. Thank you.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지금 눈곱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요? 아이고, 눈좀 심하네요, 상태가. 이게 눈곱이 좀 굳어가지고 위아래 눈꺼풀들이 서로 붙은 것도 같고 지금 좀 아프세요? 통증도 좀 있고 일단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볼 텐데 네, 우선적으로는 요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쵸?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혹시 뭐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너무 붓진 않았는지 뭐 이런 걸좀 살펴볼 거예요. 자, 보면 이것도 아파요. 아, 그래요. 요 정도로 눌러도 아파요. 아,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눈곱 있는데 말고 이렇게 주변부를 만졌을 땐 어때요? 이렇게 위쪽이라든지. 이렇게 눈꼬리 쪽 요런데 살짝 조금 더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쓸어도 보고, 이 밑에도 쓸어보고, 꼬리 쪽도, 이렇게 주변에 만졌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아예 바깥쪽 이쪽은요. 이렇게 눈썹 뼈를 따라서 광대뼈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괜찮고 그러면 이렇게 건드렸을 때 아프다는 거죠. 이렇게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 봐야 하는 부위를 건드리면 너무 아파하니까 조금 불빛을 비춰서 볼게요. 조금 눈부셔요. 이렇게 도구기를 사용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엉겨 붙은 것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속눈썹을 잡아당겨서 좀 통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두께도 좀 상당하고요. 이렇게까지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 눈 주변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평소에. 꽤 많이 두껍고 바깥쪽은 딱딱할 것 같은데 안쪽은 또 약간 진물은 것 같이 좀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눈곱일 것 같아서 상태가 네, 조금 천천히 떼어봐야겠어요. 뭐 시야를 볼 때, 앞을 볼때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아주 옆으로 흘겨보는 것처럼 할 때만 이렇게 당겨서 그래요. 눈 움직이면서 속눈썹이 당겨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한쪽이 심하고 어디 한쪽은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양쪽 눈에 눈 앞머리 쪽부터 눈꼬리 쪽까지 전체적으로 좀 심하게 껴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 쪽이 가장 두껍네요. 네, 이렇게. 지금 원래 이제 환자분과 비슷한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게 이제 저희 병원의 특수한 약이에요. 이게 눈에 들어가도 안전한 약이고, 그리고 이게 눈곱이나 눈 주변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물질들을 좀 쉽게 녹여주고 제거해주는데 아주 용이한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우리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눈 위에 얹어줘요. 그다음에 제가 가볍게 눈 마사지 하듯이 살짝 꼭꼭꼭 누르면서 그렇게 눈곱을 불려준 다음에 싹 문질러내면 바로 싹 닦이거든요. 간단하죠. 근데 지금 환자분은 이렇게 살짝 누르기만 해도 통증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솜을 올리고 손으로 누르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이게 녹아서 없어지고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두꺼워서 이게 한 번에 싹 녹아서 싹 문질러줘야 되는데 겉에만 어설프게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인 상태인데 그걸 눌러버리면 그 밑에 여전히 딱딱한 애들이 또 눈을 누르니까 그렇죠. 아프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은 이거 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동글동글한 도구예요. 이걸로 제가 속눈썹 쪽을 이렇게 긁어서 좀 눈곱을 가장 바깥쪽을 좀 떨어뜨려 볼게요. 이게 두께를 얇게 하면 그 다음에 눌러도 확실히 덜 아플 거거든요. 일단 얘네 엉긴 것들도 좀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요걸로 조금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약물을 쓰던지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만히 계시고 눈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요렇게 제가 속눈썹 끝에만 만지는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건 어때요? 조금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그 느낌이 오죠. 약간 더 하면 아플 것 같은. 알겠어요. 이걸로 좀 갉아내는 것처럼 떼어볼게요. 살짝만 지금 눈 주변이 안 아픈 거 보면 염증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일단 걸로 했는데 여기 네 깔아 주실래요? 네 바로 턱받이처럼. 네네. 그냥 편안하게 눈곱 떨어뜨려 가면서 바로바로 하게 턱받이처럼 천 이렇게 깔아드리고 할게요.
진짜 두껍네요. 이거 진짜 아프셨겠는데, 여기? 위에 속눈썹이랑 아래 속눈썹이 다 엉켰는데? 그쵸, 아팠죠? 그러네요. 미용실 같네요. 자, 아까처럼 살짝만 눌러볼게요. 요렇게. 어때요? 아까보다 덜 아파요? 오케이. 한번 깜빡깜빡 해보시겠어요? 아까랑 조금 느낌 다르죠? 요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치실이거든요, 이거? 요걸로 한번 끝에 걸린 것들 좀 이렇게 제거해볼게요. 사이사이에 놓고 시원해요. 다행이다. 제거가 잘 되고 있는 거. 조금 덜 아프죠? 눌러볼게요. 어때요? 안 아프죠?
불편하긴 한데 그 통증은 없어졌죠? 이렇게 눌렀을 때. 네. 지금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속눈썹이 나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두껍게 눈곱이 덩어리로 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떼어냈는데 요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도 조금 긁어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치실을 넣어서 밀어내고 치실을 넣어서 밀어내고 넣어서 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까지 제거와 동시에 이렇게 붙어있던 속눈썹들을 떼어준 거예요. 여기 엉켜서 아팠던 것들이 떼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아프지 않게. 괜찮죠, 지금?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약으로 한번 불려볼게요, 이제. 이제는 이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가닥가닥 조금 다 떼긴 했는데, 눈곱이 전체적으로 아예 다 사라진 건 아니어서.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얹을게요. 자, 이 상태로 이 위로 제가 살짝살짝 누르면서 마사지처럼 해서 더 자연스럽고 덜 아프게 불려지도록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하면 싹 제거되는데 지금 워낙에 층이 두꺼워져서 속에 있던 끈적거리는 것도 한번 이제 제거를 해볼게요. 조금 속눈썹 당겨질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약을 면봉에 묻혀서 한번 또 세밀하게 닦아드릴게요. 지금 다 닦였어요, 지금. 이렇게만 닦으면 될 것 같아요. 보니 제가 다 시원해요. 아무것도 없는 솜으로 한번 둘러서 이렇게 닦아내면 네, 이제 진짜 제거는 다 된 것 같네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지금 어떠세요? 그 아팠던 그 느낌은 아니죠? 약간 얼얼한 느낌? 지금 약간 눈 안쪽에 염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있어 보여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불빛 비추면서 염증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네, 안약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일단 눈곱 제거는 잘 됐다. 자, 일단 잘 제거된 거랑 염증 상태 좀 봅시다. 자, 이제는 제가 이렇게 건드리면서 살펴봐도 안 아프죠? 아, 네, 깔끔하게 제거 잘 됐고요. 안쪽에 혹시 뭐 눈꺼풀 안쪽에 조금 남았다거나, 근데 그랬으면 아마 이물감이 좀 심하게 드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네요 지금. 네, 좋아요. 이렇게 이런데 눌러도 안 아프고요. 눈동자 움직여 볼게요. 자. 불빛 바라보시고 이쪽 그대로 고정.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네. 여기 눌러도 얼얼한 느낌 정도. 반대로 네. 고개 가만히 계시고 이쪽 시야 고정. 여기 이렇게 눌러도 괜찮으시고 네. 자, 눈꺼풀 위쪽 조금 아프죠? 붓기가 이 위쪽이 좀 붓기가 심하네. 네. 위쪽에는 살짝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을 조금 넣어볼게요. 안약 넣기 전에 깨끗하게 살짝 지금도 계속 건드려서 눈물이 나고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 해보세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깜빡깜빡.
천천히 깜빡 깜빡 좀 빠르게 해볼게요. 깜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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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넣어볼게요. 한 방울씩만 넣을 거고요. 자, 눈 크게 떠보시고 이쪽 눈 톡, 네, 반대쪽 눈 톡, 네, 좋습니다. 깜빡깜빡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만 눈 감고 자 살짝 눌러보고 지금 어쨌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한대 맞을 거예요. 네, 염증 가라앉게 해주는 거고 염증 가라앉으면 이제 붓기도 가라앉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굉장히 눈이 빨개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염증 가라앉으면서 다 사라질 거예요. 주사는 주사는 귀에 맞을 거예요. 양쪽에 한 번씩. 자, 조금. 자, 조금 따끔합니다. 따끔. 네, 좋아요. 자, 이쪽도. 조금. 네, 좋습니다. 네, 다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자, 보자. 네, 오늘 약 처방 나갈 거예요. 눈 한번 크게 떠보시겠어요? 아래쪽도 살짝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넣은 안약이랑 주사 맞은 걸로 좀 금방 가라앉을 거고 위쪽은 조금 심해서 위쪽을 위해서 좀더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3일치가 나갈 거고요. 염증 가라앉히는 용도의 약이랑 그리고 위장 보호해주는 약 같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약 3일치 나간 거는 식후 30분 후에 드시면 되는 건데, 네, 무조건 다 드셔야 돼요. 3일치. 3일치 끝까지 다 드셔야 되고,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빈속에 먹으면 조금 속 쓰리고 아플 수 있어요. 위 보호하는 약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요. 아침 안 먹어요. 3일 동안 좀 챙겨 드세요. 약을 먹어야 이게 붓기가 가라앉으니까. 이게 염증이 있으면 또 눈에 자극이 되고, 눈에 자극이 있으면 또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굳으면서 또 눈곱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수 있거든요. 그쵸.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만큼 두께가 쌓일 때까지, 자체적으로 제거를 못 하시고 아마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염증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서 3일 약 드셔보시고 사실 병원은 한번더 오시는 걸 조금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셔서 완벽하게 좀다잘 가라앉았다고 확인도 받으시고 약더안 먹어도 되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조금 더 붓기가 남아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약을 처방해드려서 이걸 이제 완전히 잡아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시간 내시기가 어렵죠?
일단 그래서 약 3일치 드셔보시고 눈좀 간지럽다거나 그런 얼얼한 느낌 사라졌다 하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다 드셨는데도 눈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그때는 조금 시간을 내셔서라도 오셔야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가끔 눈 온찜질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요. 네, 세수 같은 거할 때도 너무 막 빡빡 문지르거나 자극적이게 하지 마시고 미온수로 부드럽게만 씻어내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과한 건 뭐든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고, 눈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하시면 그때그때 조금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조금 제거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 네, 되게 많이 아프셨을 텐데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행히 눈 주변까지 눈 안쪽까지 염증이 퍼진 것 같진 않아요. 초반에 눌러봤을 때 아프지 않다고 하셨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이는 거 점막 쪽 이쪽 가라앉는 데좀 집중을 해보고 휴식 잘 취하시고요. 오늘 좀푹 주무세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네.